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살 한 살 더해갈수록 우울감이 깊어져서 명랑하고 자신에 차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운 없는 노인네로 급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퇴한 70대, 80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40대에도 이렇게 퇴락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암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쓸모없어졌다는 슬픔. 아래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를 보면 능력 있는 선배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택일만 남았습니다. 위아래에서 누르는 압박에 눌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경쟁에서 떨어져 죽을 것인지 이런 고민과 불안으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우울감의 절정은 누가 뭐래도 은퇴 전후 시기가 될 겁니다. 말이 은퇴지 강제로 밀려나는 것이다 보니 아, 이젠 진짜로 폐기 처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말하기를 은퇴는 비로소 직업의 자유를 얻게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회사에 출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은퇴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회로부터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떠날 즈음에 가정을 돌봤던 아내들에겐 빈둥지 증후군이 생긴다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역할이 이제 아이들에게 쓸모없어졌구나 하는 슬픔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엄마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시시때때로 반찬 챙겨서 꾸역꾸역 보내기에 열중합니다. 이 열정이 넘치는 경우엔 결혼에 독립한 자식들의 가정에 끊임없이 간섭과 참견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우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만나자는 친구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는 고립감.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연락하고 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이런저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지루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못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도 나가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립되기 쉽상입니다. 방에서 혼자 아무 말 없이 TV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우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박탈감. 회사가 인생의 전부란 듯이 살아온 회사형 인간이 은퇴 후에 겪는 우울감은 박탈감에서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야 명함 한 장 다 건네는 것으로 자기소개는 끝났죠. 나 이런 일 합니다 하는 게 명함에 딱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양복 입고 나갈 일도 없고 지나치는 사람이 힐끗힐끗 바라보는 회사 배지도 없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신을 드러낼 명함 쪼가리 한 장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동네 할아버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으니 너무도 우울하죠. 회사 생활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도 아닌 게 뻔하고 더구나 우리 자신이 그 회사의 소유주도 아니니 회사의 충성도 좀 적당히 하면서 요령껏 앞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은퇴할 준비가 없다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박탈감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무능력해졌다는 열등감. 열등감에 빠지면 밑도 끝도 없는 피해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정겹게 대화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 큰 자식들이 무뚝뚝하게 대하고 배우자가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아니 이것들이 돈 못 벌어온다고 사람을 이렇게 괄시하네? 어? 이씨 이러면서 우라부터 침입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한껏 가시를 치켜세운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조차도 쉽게 다가가 말을 걸기도 어렵고 또 한마디라도 엇나간다 싶으면 곧바로 분노를 내뿜고 덤벼드니 무슨 말을 하기가 겁신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와 그 분노가 뒤섞여 있으니 표정이 점점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암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네요. 미리미리 은퇴 준비를 잘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결론입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종합예술이듯 은퇴 준비는 그 종합예술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 경제적 안정이 은퇴 이후에 우리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에 쏠림 없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잘 살피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이 들어감에도 밝고 명랑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